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궁금해할 만한 내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공을 깨려고 딱 백스윙을 든 다음에 대박 스윙, 머리로 그냥 공을 꽝 박으려고 대가리 박아를 했을 때 딱 공은 잘 쳐져요. 근데 영상을 찍어보면 머리가 이쪽으로 와 있어. 아, 환장하겠어. 지금 이쁘게 보이고 싶은데 선수들은 머리가 쫙 이쪽으로 가는데 막 저는 박으면, 옥 선생도 지금 박으면 막 여기서 이쪽으로 막 이런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계속 박으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클럽 헤드와 내 머리 헤드가 동시에 떨어지는 그 타이밍을 익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저 이제 열심히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박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정면으로 박고 그 다음에 이쪽 측면으로 박고 이쪽으로 박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마 쪽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공을 정면으로 박고 공 뒤쪽을 박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윙을 시작을 하면 이미 지금 백스윙 때 딱 이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다운 스윙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런 게 있어. 막 지나가고 있는데 던지면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던지려고 앞쪽으로 던져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이동을 하는 걸 정확히 내가 머리를 이쪽에다 떨어뜨리고 싶으면 이 몸이 돌고 있는 걸 이용을 해서 미리 뒤쪽에다 떨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머리를 박았더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마로 공이 아니라 공의 뒤쪽인데 오른발 쪽 있죠. 오른발 쪽을 박아보는 거예요. 오른발 쪽을 봅니다. 자, 백스윙을 갔어요.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머리가 잘 됐다. 어디 있어? 오른발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다시 일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오른발 쪽에 있어. 그러니까 오른발 쪽에 있는 딱 그 바닥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가서 이런 식으로 박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 좀 다른 스윙이 나오네. 지금까지는 오, 저 스윙을 어떻게 눈 뜨고 봐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여러분이 놀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 공 쪽을 박으면 되게 둔탁하게 꽝꽝 박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머리를 오른발 쪽, 그러니까 뭐 오른발 쪽은 눈 멀 수도 있지만 공의 오른쪽에다가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체가 쑥 빠져나가면서 드로우 구질이 쫙 납니다. 여러분의 세게 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날아가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공을 박는 게 아니라 공 뒤쪽을 박을 거예요. 다시 봅니다. 백스윙 가고 이렇게 박았어요. 근데 느낌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때 여러분이 백스윙을 가서 진짜 이렇게 박으면 이건 진짜 최고의 유연성인데 이마의 오른쪽 이마 있죠. 오른쪽 이마로 그쪽을 박는다고 생각을 하면 공이 정말 이렇게 딱 푸시 드로우 구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막 제가 예전에 그 대박 스윙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어머머 저걸 어떻게 따라라고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일단은 공하고 친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골프 스윙에서는 공을 갖다 박는 게 아니라 공의 오른쪽을 박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샷이나 드로우 샷을 치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백스윙 들었죠. 그리고 저는 공의 오른쪽을 박는다고 박았어요. 그러면 체가 쭉 빠져나가면서 공이 쭉 푸시 드로우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또 봅니다. 여기에서 자 준비 아직 준비 안 됐더라도 해볼게요. 쭉 가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쪽으로 박을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박으면 체가 못 빠져나가요. 다시 백스윙 때 머리가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랬더니 체가 쭉 빠져나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박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스트레이트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로우가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페이드 치는 방법은 뭐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 이마로 공을 꽝 찍으면 이건 페이드가 나게 돼 있어요. 왜? 약간 엎어 치는 형태, 덮여서 맞는 형태가 되거든. 여기 위에서는 그대로지만 몸이 약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왼쪽을 보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공을 그대로 갖다가
받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큰 힘 들이지 않고 페이드를 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운 블로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박 스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왼쪽을 보고 타겟 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머리를 꽝 박는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센터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자, 이번엔 다운 블로우가 아주 마음에 들긴 안 됐는데 자, 다시 이 상태에서 놓고 백스윙 들고 머리 그랬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싹 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 인 궤도를 만들어내면서 페이드를 칠 수가 있어요. 물론 선수들은 인 아웃 궤도로도 페이드를 칠 수는 있습니다. 이 페이스 웍을 통해서.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대박 스윙을 연습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스윙을 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운 블로우로서 공을 치는 방식을 가르쳐드리는 감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의 오른쪽을 받게 되면 인아웃 스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약간 드로우 구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약간 훅 구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운 블로우를 통해서 스윙의 방향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다운 블로우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앞쪽으로 박는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지금 몸이 돌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으로 박거나 공의 오른쪽을 이 오른쪽 이마로 받거나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머리 박는 건 그럼 평생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도 없어지는 자세가 되고 그냥 제가 나중에 절대 자세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이 절대 자세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은 똑바로 날아가고 머리 박는 것도 필요 없고 그래요. 왜? 저 이거 원래 안 가르쳐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냥 당연히 되는 건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각이 생기면 더 이상은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레슨하다 보면 일반 골퍼분들은 이게 거의 전부를 차지하더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머리가 잘 박아지면 그때부터는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박는 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도 없어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